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집니다. 나라빚이 너무 늘어나서 걱정이라는 게 요지겠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다른 선진국들은 훨씬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작으며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가 권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국민은 코로나와 거대한 빚에 눌려 침몰하고 있는데 국가가 재정 건전성만을 위해서 이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한다면 현재 수준의 재정 적자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원정대 오늘 첫 번째 이슈.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드디어 대선 링 위에 올랐습니다. 전원 정치의 배를 벗고 본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먼저 출마 선언 현장 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 기자회견 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좀 더 걸렸습니까? 이 두 분 전체적으로 좀 김한 기자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뉴스 브리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객관적인 총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매우 주관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네. 이제 한 시간여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긴 자명 끝에 나와서 생각했던 모습 이상의 모습을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서 조금 놀랬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상 가능한 네. 그리고 아, 저 정도 범위 안에서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모습을 좀 드러냈던 것 같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정치인의 언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상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추상적. 뭐 전체주의, 독점, 자유, 뭐 독재, 뭐 이런 국민 약탈까지 나왔어요. 약탈. 근데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 공부할 때 그 개념어 사전 죄송합니다. 네. 개념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좀 이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념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개념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약간 개념이 다른. 그 우리 김준혜 변호사는 어떤 저는 일단 아, 오늘도 이제 제가 방송을 아주 많이 하는 변호사는 아니어가지고 아 이걸 70분 보고 20분 방송을 하면 아, 네. 남는 게 뭘까 출연료를 올려달라 뭐 이런 생각이 제작진한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농담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라디오가 아니라 텔레비전에 다 생중계되는 건데 시선 처리가 좀 불안하셔가지고 아, 네. 계속, 계속 시종일관 약간 테크노 쪽으로 도리도리 약간 계속 하셔가지고 댓글에도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네, 이제 의외로. 그쪽 공보팀에선 앞으로 시선 처리에 굉장히 유의해달라라고 아마 주문을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야 개선될 거고 네. 중요한 건 결국 지지자층에서는 드디어 나왔다 좋다 뭐 보수의 가치를 확인해줘서 좋다 이런 반응일 거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은 뭐가 없다. 뭐 이제 알맹이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진짜 알맹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싫어서 반대 진영에 있어서 그런 거냐라고 네. 하면 저는 꼭 그렇게 오늘 되게 그게 대조되는 게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네. 홍준표 의원의 오늘 그 국민 보고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8천 명인가 그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한 것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 국민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국민 보고 대회를 여의도 호텔에서 했어요. 네.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그러니까 같은 법조인 출신이어도 정치를 했던 그리고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정치인들이 비교하기가. 아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네. 아직은 좀 정치 아마추어. 윤석열 네. 이 가에 좀 약간 대조가 많이 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울림이나 네. 큰 그림은 없었던 비판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유롭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완전한 정치 신인이죠. 정치는 네. 처음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신인이고 홍준표 전 대표 비교하는 것도 아마 홍 대표는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질의응답 시간에 좀 구체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이런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으면 보통 공보팀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나올 것이고 네. 이런 건 이제 분야별로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정치 분야 해가지고 뭐, 네. 한 100가지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네. 질의응답하고 아, 이 부분 대답이 부족하니까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쵸. 일반적으로 네. 어떤 후보든 간에. 그런데 오늘 이제 약간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느낌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한일 외교 문제도 있었고 종부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모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죠. 저는 모하지 않은 것으로. 모나지 않는 것으로. 모나지 않는. 아 그냥 무난한 것으로. 네, 그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그 보시면 네. 그 진행하시는 공보팀 부대변인님이 아,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려고 자꾸 하는데 네네. 윤석열 총장이 계속 아, 조금 더 하자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엔 적어도 무난한 답변, 크게 이제 책 잡힐 답변들은 네. 별로 아직 안 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저도 뭐 울림은 없었지만 아주 크게 실수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무난했다. 네, 그냥 무난하고 그냥 네. 그러니까 뭐 떨림은 없죠. 떨림은 없지만 울림과 떨림은 없다. 실점을 막았다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크게 기대는 없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데뷔전을 네. 치렀다. 근데 뭔가 센세이션을 하거나 임팩트가 있건 아니죠. 네. 저는 김준우 변호사보다는 훨씬 좀 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톤 자체가 너무 하이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현대 미디어 정치에서 정치인이 어떤 톤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인데 네. 톤이 하이하니까 이른바 이제 자기가 계속 했던 얘기에 반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화난 사람들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사람 너무 톤이 높다. 이리 이제 첫 일감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세 가지 얘기는 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아, 정말 저런 이유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어떤 내가 지지율이 높다.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소명론 외에는 사실 왜 정치를 하는 거냐. 이거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약간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뭐 예외일 수 있다.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네. 그럼 정치를 오케이 하는데 네.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당할 거냐 네. 아니면 뭐 제3지대인 거냐 네. 아니면 뭐냐라고 했는데 이 오랜 자명에 비해서 어떻게 부분도 사실 굉장히 애매모 지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뭐 자유라고 하는 정당 정강을 자기가 동의하는데 뭐 상당히 그래서 입당을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한 가지는 네. 어떤 정치를 할 거냐 네. 이 부분인데 오늘 마지막에 사진을 찍은 거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섰거든요. 네. 그 현역 의원들이랑. 네네네. 그럼 이제 그분들과 같이 정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캠프에 지금 오는 이준석 그 전 국무조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럼 이런 분들. 이석진입니다. 예, 이런 분들과 정치를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도 오늘 안 나와서 저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네. 기대를 받았던 정치 지망생의 데뷔전 치고는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뭐 송영길 대표 각각 그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너무 뻔해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 항상 이제 뻔한 네, 얘기라도. 여당은 네. 여당 의원들은 네. 비판적으로 얘기하시고 네. 야당의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좋게 평가하고 이래서 이걸 뭐 다시 브리핑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되게 뻔한 반응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그냥 지금 그 오히려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보팀에서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잡음이 많았다는 게 약간 관가랄까 언론계 많이 알려졌거든요. 네. 시청을 통해서 이제 언론사를 하다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뭐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정비가 아직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
그 연설 전문이 이제 인터넷에 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기자와의 Q&A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질문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Q&A 중에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던지면 답변자는 하나만 답변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먼저 경고를 했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한 매체 기자님이 네, 물으시니까 아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뭘 또 했냐면 수사를 착수한 시점이랑 수사를 해보고 나니 조국 장관 펀드나 이런 문제가 실체랑 얼마나 달랐냐 예상과 얼마나 달랐냐 좀 말하자면 과잉 수사는 아니었나 그리고 오판한 건 아니었나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거였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게 약간 흥미로운 건데 이제 답변 안 하다 보니까 Q에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 대부분.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혹시 유튜브로 보시면 돌려보시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긴 있었다. 오늘 여야에서 나온 이제 말하자면 평 중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평은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거죠?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윤석열 총장 전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그 무능한 검사를 왜 검찰총장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김준우 변호사가 말한 맥락 포함해서 좀 자기가 검찰에 무슨 탄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정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라고 본인은 포지셔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 권력을 최고 정점에서 행사했던 당사자고 거기서 많은 국민들은 어떤 부분이 그 지점에서 과잉이 아니었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은 제가 아까 톤이 너무 높아서 일부 화난 사람만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적인 설명도 약간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어가 정제돼 있고 고민이 녹아있는 연설이었다 평가를 했고요. 뒷부분에 또 이런 문장도 있었네요. 앞으로 여러 사람의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라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열어두고 그냥... 안철수 대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네, 네. 항상 개방적 태도와 신비주의로 일관하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캠프 구성 자체가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관 출신 분들이 이제 속속 합류하고 있다는 기사가 좀 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들이 좀 속속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KBS 기자도 있고. 뭐, 현직 있는 것 언론에서 같고. 바로 직행한. 네, 그런 분들도. 좀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랜 막역지우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님 얘기가 또 많이 올라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명시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캠프에 있는 분들의 좀 이질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통정리는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뭐 예를 들어 개헌을 해서 뭐 결선투표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큰 선거를 한 데 있어서 개인이 새로 당을 만들거나 대선을 완주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정몽준 대표나 안철수 대표처럼 돈이 많으면. 정주영 대표도 92년도에. 정주영 회장님이야 뭐 더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물적 조건 때문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어느 시점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캠프 측이 지금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거에 미비함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좀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는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윤석열 캠프 측의 일처리가 오늘 이준석 대표도 다소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기자들이 그동안 이제 어쨌든 선거에 대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인력들이잖아요. 근데 역대급으로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이게 단순히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시감이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캠프의 일처리나 혹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말하자면 미숙하다. 근데 이 수준에서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결국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의 실력만큼도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큰 지금 베이스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후자 입장의 관점을 실으면 빨리 입당해야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전자 입장의 관점을 실으면 윤석열 총장이 장외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둘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쨌든 데뷔를 했으니까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제가 오프닝에서 참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뭐 경찰부터 검찰부터 모든 게 엉망인 총체적으로 엉망인 사건이죠. 이모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있는데도 군사경찰이 이것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한 거와 안 한 거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당사자인 이 중사가 네. 피해를 받은 날 선임 부사관인 다른 이제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가 이제 그 A 중사 전화 핸드폰에도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임 부사 다른 사람. 네네. 네. 그러니까 가해자 말고 네. 이제 선임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려서 피해 사실을 알렸던 그 사람인데 군사 경찰에서 이 A 중사라고 하는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이거를 따로 별도로 확보를 안 했다라고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이제 이걸 밝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군사 경찰이 뭘 한 거냐? 라고 해서 하고 지금 이제 A 중사는 네. 이제 녹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라고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이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숨기는 것도 찾아내는 게 경찰 검사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하고도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노골적인 건데 이 수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중사 유족 측이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공군이 계속 지금 사건이 언제 최초 신고됐다라고 얘기했던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각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초동수사가 우리 흔히 이제 민간에서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동수사가 부실했다. 왜 이렇게 초반에 수사를 못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동수사의 목적 자체가 은폐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사건이 그렇죠.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상황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말하자면 은폐되는가에 백서를 써야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법체계상 이 사건에 대한 진행도 지금 현재도 군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발로 뛰거나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네.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등장하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전화를 받았을 때 즉각 보고를 하지 왜 최초 신고 때 그런 걸 하지 않았냐라고 유가족이 물으면 그때서야 아 최초 그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확인하는 지금 거의 것처럼 그런 수준이에요. 예, 따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이 지금 처리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결국엔 유가족의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을 사실상 뭐 백서를 만들어서 이 어떤 교본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사건 전체. 네, 그러니까 사건이 터져가지고 생겨나면 결국 그 부대 지휘관이 뭔가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건을 최대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나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도 상당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군사법원, 평시군사법원 폐지법안도 있고 아니면 2심부터는 네, 네. 민간법원에서 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군검찰, 군경찰의 그 지휘권이 일선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참모총장 직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면 개편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군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여당이랑 그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일신하고 더 이상 지체함 없이 변화의 폭과 수준을 이번 정기국회 때는 좀 결단을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법안이 상당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성추행하고 국가 안보는 전혀 무관한 개념인데 이걸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사망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2013년 사건부터 해서 그 이후에도 또 있었고 이번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세 번째인데 지금 국정조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국방부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이제 계속 커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정조사 막 유족이 요구하니까 국방부는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다가 지금은 아, 뭐 야당 요구도 있고 이제 어쨌든 국정조사는 국회에 일임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일선 부처에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도로 약간 뭐 뉘앙스가 좀 바뀐 태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문제가 있어요. 제도를 개혁할 때 있어서 개혁해야 되는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한은 그 악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국회가 군사법체계에 대한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군인들이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지휘체계 전체가 옷을 벗는 게 군에 말하자면 지금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방식이 바깥에서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수가 그랬는데 왜 이거의 책임을 사령관에게 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주겠다라는 거를 국회가 그런 정도의 비전을 갖고 접근을 하고 군을 설득하고 네. 국정조사에 나오고 그래서 군도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혁신하고 간다. 이렇게 이제 좀 가야 제도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가 이제 일방적으로 군을 여론에 힘입어서 몰아붙이는 태도로 접근을 하면 지금 당장은 막 뜨겁게 끌어올릴지 모르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제도개혁 문제는 또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네. 그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방부가 하는 이런 조사로는 국민들이 납득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마지막 이슈 잠깐 살펴볼게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9월 1일 모의평가가 치러지는데 일부 입시학원은 인터넷 접수 시작된 지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신청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의고사를 보면 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알려지니까 다른 어른들이 지금, 네, 지금 19, 20살 지금 그 재수생들이 주로 이제 학원에서 시험 보는데 그렇죠. 네. 그걸 해가지고 실제 이제 수능 직전에 봐야 되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9월 모의평가인데 네. 이거 시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좀 뭐 뭔가 공포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교육부에서 한국인들 또 편법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막 일부 언론들이 저도 이제 한참 전에 기자들끼리 모여있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신청하면 이렇게? 그러면 네. 백신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물론 뭐 얀센을 맞았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뭐 최초 유료 접종자 생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응시료를 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이 우리 이 백신에 대한 사회적 어떤 수용성이나 신뢰도를 낮추는 떨어뜨리는 뭐 이런 거고 이게 뭐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촌극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고3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인생이 걸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뭐 근데 교육당국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백신 맞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참 이게 뭐 저희가 전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응시료 12,000원만 내면은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신 건데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고쳐주셨으면 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이 예, 수험생들이 너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당정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확정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일단 됐나요? 국회 가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네, 뭐 역대급입니다. 네. 33조 원 규모고요. 이 기정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3조 원이 있어요. 이걸 추가하면은 36조 원이다. 36조 원. 역대 최대 네. 규모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요거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하위 80%라는 게 사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위 80%. 그렇죠. 네. 이게 참 애매해요. 하위 뭐 한 50, 뭐 이렇게 하면 감이 네. 딱 오는데 80이면 어디까지지? 감도 안 오고. 상위 20%를 제외한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하위 80%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하위 80%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고민 끝에. 네. 이걸 보자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방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를 하면서 이제 성장률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네. 4.2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대를 얘기했어요. 네. 네. 이걸 하려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수 경기 살리자고 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소비 진작책으로 이른바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36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네. 이게 그나마 이제 항상 이 추경 얘기가 나오면요. 이 기재부와 이 당 사이에 있는 갈등이 뭐냐면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빚은 안 된다라는 네, 게 네. 기재부 입장이잖아요. 기재부 얘기죠. 네.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돈이 없으니까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메워야 돼요.
그럼 국채 발행이 말이 좋아 국채 발행이지 결국 빚을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돈을 미래 세대에서 땡겨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뭐 가볍게 네. 기재부와 당이 합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네, 맞아요. 네. 이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들어온 걸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조 7천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1월부터 4월 그때만 네네. 봐더라도 네. 네. 그래서 이 기조대로 나간다고 하면 네. 그래서 아마 36조까지 이제 잡은 건데 적차 국채 발행 별도로 하지 않고 네. 초과 세수만으로도 이걸 지금 다 감당이 가능하고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 같은 경우는 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세금이 이제 네. 많이 거쳐가지고요. 이 국세가 이렇게 왜 많이 거쳤나라고 봤더니요. 뭐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그렇죠. 경기가 일단은. 빠르게 살아나면서요. 네. 4개월 동안 법인세 8조 2천억, 부가세 4조 9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네. 4개월간. 네네. 자산 시장이 또 좋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3조 9천억 더 거쳤고요. 네. 그리고 증권 거래세. 네. 거래 주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요. 2조 원 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저 효과가 있어요.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유예시켜줬어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네. 하반기에 내라, 하반기에 낼 거는 내년에 내라 이런 식으로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어지면서 네. 요게 한 8조 8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우발세수가 있는데. 우발세수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2조 원. 거쳐서 아, 그 우발세수라고 합니까? 네네. 아니 뭐 없었던 게 이제 갑자기 생긴 네. 거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네. 잘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네 가지 정도로 줄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여기에 15조에서 16조, 백신 방역 보강에 4조에서 5조, 네.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에서 3조,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에 12조에서 13조가 될 텐데. 총 36조. 네. 네. 여기서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네.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네네, 맞아요. 이 3종 패키지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이게 3종 패키지니까 세 가지겠죠? 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카드 캐시백. 세 개로 나눌 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요. 네. 원래 당은 전 국민을 주자라는 그랬었죠. 거고요. 네. 기재부의 약간 철학이 뭐냐면 이게 다 주는 것보다 정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두텁게 많이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게 지금 기재부의 철학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근데 그래서 당초 기재부는 70%를 요구했어요. 네. 당은 전 국민. 중간에서 평평했죠. 네. 네. 중간에서 합의를 본 게 80%. 그래서 애매한 숫자가 나왔어요. 네. 애매한 네. 숫자가 나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피해를 본 층에 대해서, 계층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300만 명.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 네. 이거는 뭐 앞서서도 계속 지원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기존보다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자금 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고 가장 많이 줬던 게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걸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여당 정치인이 나와서 한 얘기 들으니까 뭐 9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두 배까지 올리네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튼 네네. 500만 원보다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미스터리했던 게 이 카드 캐시백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카드 네. 캐시백은 일단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 상생해서 소비 좀 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거고요. 네. 여기 1조 이상이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캐시백에 네네네. 1조 원 이상 반영.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캐시백. 그러니까 더 많이 기존보다 뭐 그 구간 7, 8, 9월 해가지고 더 많이 쓰면 그만큼 캐시백 준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럼 캐시백 얘기부터 할까요? 네네. 캐시백이 그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캐시백이 말 그대로 캐시를 백해준다고. 네. 더 많이 쓰라는 것도 조금 네, 맞아요. 이상하지만 상생 소비 지원금이니까 네. 소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규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2분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네.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네.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월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보다 3% 이상 늘어난 금액에 네.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3개월간 8, 9, 10 아, 이렇게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네.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7월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게 네. 전산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이제 8, 9, 10이고 게다가 이제 이 8월이 뭐냐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나가서 돈 좀 써도 괜찮을 때. 네. 7월 말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니까. 네. 그래서 네. 7월부터는 아니고 8, 9, 10 일단 3개월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8월에 153만 원의 카드를 긁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썼으니까 3% 늘어난 103만 원. 네. 그럼 5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럼 50만 원에 10%. 어. 5만 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그럼 조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왜 한숨을 쉬세요? 그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5월, 6월, 7월에 네. 갑자기 어떤 분들이 막 샀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썼어요. 네, 4, 5, 6, 5. 네. 그런 다음에 정작 딱 8월, 9월, 10월은, 아니, 앞에서 이제 많이 좀 썼으니까, 이때는 좀 아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쓰는 규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시기까지 조절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개념이 좀. 네.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 네. 소비를 약간 지원한다는 측면이고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약간 비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를 보면 네. 1인당 한도는 30만 원까지입니다. 월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월 10, 9월 10, 10월 10. 아, 그렇게 해서 네. 캐시백 네. 한도가. 그래서 네. 아무리 많이 써도요. 그 이상은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아무데나 써도 되냐? 아닙니다. 아, 또 백화점 이런 데는 아니에요. 여기가 또 말이 많아요. 백화점, 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은 제외가 됩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내구재 구입 비용도 대부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 가구 구입비는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신발이나 가구. 옷도 괜찮고요. 시장에서 사셨으면. 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어떠냐? 괜찮습니다. 이런 이건 또 괜찮아요. 네,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쓰셔도 되고요. 네. 그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 항공권 구입비, 수영장, 헬스장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국내 사용액이 한정이 되고요. 잘 헷갈리시면 네. 예전에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네네. 어딘 되고 어딘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 있었어요. 네.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기본적인 이제 기존은 동네에서 써라 맞, 뭐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이제 지역 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리고 네. 법인카드만 빼고 네.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다 되고요. 네. 페이 사용액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명의만 같다면 상관이 없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디 어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내가 4월, 5월에는 백화점에서 네. 뭐 되게 많이 썼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더 써야 되는데 백화점 비용은 빠지게 되면 네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란 말이냐 네네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더 많이 썼다라는 그 기준을 삼을 때도요. 4월부터 6월까지 쓴 백화점 온라인에서 쓴 거 그거는 빼고 아. 그 이제 기준점을 아예 그냥 낮게 잡아서 설정을 합니다. 네. 계산이 복잡해지겠는데 네. 뭐 전산상 어쨌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이 뭐냐면 누구 아이디어인지도 참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이게 일단은 그 가장 많이 나온 비판이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에요. 이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써는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저는 좀 설득이 잘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더 쓰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걸 이른바 네. 여력이 있는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왜곡하고 실용성 논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엄마가 생신이어가지고 네. 고깃집에서 거하게 100만 원 긁었어요. 네. 그러면 7월에는, 8월에는 네. 더 이상 그보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벤트가 네. 없고 이제 보통 네. 아끼려고 하잖아요. 앞쪽에 네, 많이 쓰는 분들은 이제 뒤에 아끼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그 보니까 네. 그 3분기에 그보다 더 쓰기 어려운 거고 반대인 사람 어차피 많이 쓸 텐데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 요소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아까 제가 8, 9, 10이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 4분기 소비를 땡겨갖고 하는 거지 전체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네. 비판,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게다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정확히 정책의 목표가 소비를 살리자는 건지 아니면 전통 시장을 살리자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불명확한 게 그러네요. 네. 그 대형 마트를 빼버렸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실효성 논란이 약간 일고 있고요. 그래서 1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1조 원이나 고소득층에 배정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야, 1조 원 아마 쓰지도 못할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보면은요. 이 지금 이제 내수 진작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자산 소득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면 뭔가 과거와는 다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약간 나온 대책이 전부 약간 그 전에 있던 저기 어디 서랍에서 이렇게 꺼낸 그 2020년 특별히 창의적인 네.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이제 포인트 얘기를 하시니까 요즘 뭐 카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네. 그 와중에 또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맞아요. 또 카드사의 굉장히 또 이익 아닙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게 딱히 이익인지 아닌지가 지금.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불분명하고요. 지금 네. 기재부 입장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카드를 갖고 있는 걸 다 따지면 대충 한 96%가 이미 다 카드를 96%?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다 커버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카드 포인트를 뭐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그건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캐시백. 포인트에 그렇겠죠? 유효기간 없거든요. 네. 근데 현금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써야만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해외에서 쓴 건 안 됩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이게 항상 머리에 이렇게 입력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기준.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80%니까 소득을 이제 5개로 나눠서 1분위부터 4분위부터 해당되는데 네. 10명을 쭉 세웠을 때 밑에서부터 8. 그러니까 위에 2명을 뺀다는 건데 이 말을 이제 뺀다는 그쵸. 말을 못하니까 네. 하위 80%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게 이제 소득 네. 기준을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요, 보니까 그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요. 1인 가구로 보자면 월 365만 원 이하 소득이. 소득이. 네, 2인 네. 가구는 617만 원 이하. 3인은 796만 원 이하. 4인은 975만 원 이하. 네. 5인은 1151만 원 이하. 6인은 1325만 원 이하.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4인 가구 975만 원 이하 정도. 1인 가구도 이제 365만 원.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가장 그나마 정확하다고 네, 볼 수 있는 거겠죠. 대충 이제 소득 하위 범위가 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텐데 네. 제가 아까 그건 대충 말씀드린 게 소득이었고요. 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봤더니 이 본인 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37만 6,159원. 보다 덜 낸다. 가입자. 네. 덜 낸다라고 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37만 6천 원 네. 정도. 네. 더 내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41만 6,108원. 그렇죠. 지역이랑 직장이랑 많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5인 가족이면 직장 가입자는 42만 3,946원, 지역 가입자는 46만 8,665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캐시백 얘기하니까 FGV 삼촌님이 문자 주셨는데 먼저 기재부 직원들 월급부터 캐시백으로 지급하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머나. 네, 현수님은 에휴 카드 한도가 너무 낮아서 아 카드 한도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너무 낮아서 계속 가득 채워 쓰는 사람들은 못 받겠네요. 이런 분도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네.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여튼 그 아이디어가 별로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좋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수 진작 정책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말고 이제 그 어쨌든 그 우리 쿠폰 줬잖아요. 아, 네. 소비 쿠폰이나 네. 바우처. 근데 네네.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쿠폰을 주고 놀러 가라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다 중단이 됐어요. 네네.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 40만 명 해당하는 프로스포츠 관람 100만 명, 네. 영화 167만 명, 철도 버스 쿠폰 14만 명, 농수산물 쿠폰 등 6대 소비 쿠폰과 바우처를 기존에 줬던 소비 쿠폰에 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를 아무 때나 주진 않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나가서 놀아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50%에 달할 때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과 스포츠 관람 쿠폰을 시행을 하고요.
접종률이 70%를 달성하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 달성, 접종률 네네. 70% 조금 시간이 걸리겠군요. 대충 접종률 네. 50%면 한 8월쯤 될 거다라고 해서요. 아까 네. 그 카드 캐시백 말씀드린 것도 그 8월부터 8월, 네, 그렇게 네. 맞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약간 그 눈여겨보시면 좋을게요. 그 지역 골목상권 복원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물량을 8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늘렸어요. 대폭 늘렸네요. 네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보통 5%거든요. 네. 근데 이거 10%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 가실 때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하셔서 가시면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해 주잖아요. 네네. 이거 연말까지로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비 특별 소득공제라고 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또 해주거든요. 네. 이것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고효율 가정구매 비용 환급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사랑 상품권 그 뭐 제로페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도 가끔 써봤는데 예를 들어 뭐 종로면 종로구 네네. 뭐 서초구면 서초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죠. 이게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진돼서 상품권을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거의 반년 동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경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2조 3천억 늘렸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네. 이것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늘리는데요. 네. 아까 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라고 카드 캐시백 얘기할 네네.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조기 소진되는 곳이 주로 서초, 강남, 양천 등 학원가가 밀집된 곳이에요. 아, 학원가. 네. 보통 이걸 가지고 학원 결제 쓸 때 씁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네네.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할인율을 10% 올려주는 것도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이걸 빨리 사서 쓰는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오히려 서민들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카드 캐시백과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삼아서 1조 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고소득층에게가 유리한 사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역진적 구조를 약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책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사람들 더 도와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자기 계좌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그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현금이 당장 뭐 없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눈앞에 이게 할인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역차별 논란이 네네.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캐시백 아이디어가 국회 가서 혹시 쿠킹된 될 약간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어디서 어떤 아이디어로 나올지 몰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아이디어 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이상민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꽤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 네. 윤석열 총장이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어쨌든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과거 또는 지금까지의 정치의 부정적인 거는 극복하고 참다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각오와 또 다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런 것보다는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또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감정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이고 네거티브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네. 결국은 민주당 또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사적 이득으로 얻으려는 그런 지금까지의 정치 몰입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조금 새로운 또는 참다운 정치의 모습을 몸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점에서 그 기대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자들과 한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는데 뭐 부동산 문제부터 뭐 한일 외교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질문했는데요.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의원님 보시기에 특별히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기억에 남는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뭐 별로 네. 준비가 이렇게 충실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답변이 뭐 이렇게 쟁점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기든 아니든 뭐 이런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좀 회피적이고 그런 걸 보면 아직 뭐 준비도 덜 됐지 않았느냐 네. 또는 자신의 어떤 쟁점에 대한 입장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소위 안전빵 뭐 이런 기조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글쎄요 하여튼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참다운 정치의 그런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기대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어제부터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명 정도가 등록을 했나요? 6명. 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네. 6명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이 한 9분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희망자 나가려는 분들은 네. 그 6분 됐고 내일까지 접수기한이니까 이제 내일까지 빠져 나머지 분들도 하시겠죠. 네. 내일까지 이제 등록이 마감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9분 정도가 이제 후보, 잠재적 후보자들인데 이 6명을 압축하는 커루프 과정이 앞으로 있잖아요. 네. 네. 뭐 TV 토론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6명 그 커루프까지. 네. 네.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선거운동은 이제 접수한 그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당원 여론조사, 당원은 이제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 모두 합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50%씩 이렇게 나눠서 네. 합산해서 거기서 9명 중에 6분을 선정을 합니다. 네. 본 경선에는 6분이 나가시죠. 그 TV 토론, 뭐 조별 토론 오디션 방식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변인 뽑는데 왜 토론 배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주목받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서로 아이디어 차원이고 내일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TV 토론은 예비 경선에서 네 번, 그 종례에는 없었던 것이죠.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전국에 현장을 가는 것 또한 방역과 그렇죠. 그런 트러블이 문제가 있고, 네. 또 후보들이 시간을 너무 그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방송 토론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방송 토론을 하되, 좀 그 방송 토론의 방식을 종례의 무슨 모두 발언, 또 공통 질문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후보들한테 주도권을 줘서 좀 더 역동적이고 후보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별을 후보들끼리 검증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확정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 이 경선 기획단장에 뭐 일부 보도 이제 사진 보도였죠. 그 예능 PD 등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하는 것은 아닌가 그 문자가 포착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노력은 없잖아요. 있긴 한데요. 아직은 적임자를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그 관성에 의해서 창의적이고 어떤 그런 뭐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역동적이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이라면 뭐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든 모셔와서 좀 지혜를 좀 구해야 되겠죠. 지금 물밑으로 이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신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쉽지만은 않은 거는 아니고 선정하는데 아마 이런저런 그 구상과 네. 예 결국 이거는 당 대표가 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구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한 대로 외부의 인물 중일 수도 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드라마틱하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이면 뭐 예능 PD든 다른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든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필수적으로 이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다는 거를 반드시 이제 접수 서류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다른 데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또 선관위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평등 교육을 온라인으로 직접 후보자가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은 네. 무슨 성희롱 예방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상대 성에 대한 또는 자신에 대한 그런 이해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또는 배려하고 이런 교육입니다. 그 넓은 의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후보자가 직접 수강토록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금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인선 구성이 뭐 당원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여성 비율, 뭐 청년 비율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네. 네. 그건 뭐 적절한 지적이고 이 구성을 할 때 선관위에 대해서 네. 좀 길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청년과 여성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네. 여성 의원하고 청년 의원이 할당을 충족시키는 네. 그 선관위원을 저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 지금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의원께 이 청와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이제는 전 반부패 비서관이죠. 이제 관련해서 김혜숙 인사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네. 사퇴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이번에 뭐 김기표 전 청와대 뭐 비서관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지난번 장관 후보자들 인선 과정에 있어서 네. 관련된 그 청와대 참모들은 인사수석과 또 민정수석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네. 네. 또 그 외에 관련된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런 정무직, 고위직들은 자신들이 한 거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결과가 하자가 있고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중도에 이 비서관이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면 네. 더구나 요즘같이 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청와대 참모가 이런 일로 중도에 사퇴를 한다면 네. 결국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수석은 추천을 하는 역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 그때 추천을 하고 실제 검증의 핵심은 민정 라인 아니냐, 민정수석이 더 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뭐 어디까지는 인사수석이 하고 그 다음부터 민정수석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대통령의 참모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의 참모는 전반적인 거 다 관련되는 것이고 인사 문제에 문제가 생겼다면. 인사수석도 책임져야 되고 네네.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되겠죠. 둘 다 책임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그때 물러나는 것으로 하는 건 대통령한테 부담만 지우는 것이고 국민들의 그 노함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내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경질론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 약간 이런 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고위직들이 그만두고 중도에 그만두고 이것이 국정에도 주름살을 끼치고 대통령한테 부담됐으면 누군가는 책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까? 네. 그렇다면 그 참모들이 네. 그 관련된 업무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결과가 안 좋다면 네.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죠. 참모들은 정무직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인사수석은 어떻고 민정수석은 어떻고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하면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네. 그에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영길 대표도 어젠가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송 대표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 쪽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그 정도면 정치적 언사는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송영길 대표로서는 특정 인물을 거론을 안 한다라고 점잖게 얘기를 한 네. 거죠. 저와는 좀 다르게. 네. 그러나 뭐 그 뜻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 다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는. 알겠습니다.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디자인한 사람이든 아니면 주 업무를 다룬 사람이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그렇게 그냥 뭉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당정 협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예, 그 정부 쪽하고 저희 당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뭐 오히려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요. 네네.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소득 하위 80%로 결정을 한 거는 그래도 좀 서둘러 적시에 결론을 잘 내렸다고 싶습니다. 미흡한 게 있다면 또 시행한 이후에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전 국민 대상,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소득 하위 80%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뭐 그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일정 부분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결국 네. 재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 쪽은 가능하면 재원을 확 푸는 그런 식이 되면 네.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정이 어렵사리 80%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제 이런 정신이 야당과 국회에서 협의를 할 때 또 절충돼야 될 점이 있으니까 네. 또 그 협상의 여지를 좀 진행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어쨌든 오늘 잠정 결정은 이제 당정회 결과이고 국회에서 또 논의 과정 있잖아요. 예, 그때, 또 수정 변경할 수도 여지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급 대상 범위가 한 차례 더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야당과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거는 뭐 제가 어떻다고 미리 앞서 예측하기가.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네. 어쨌든 뭐 야당과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늘 어느 가능성이든 다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한글 금속 활자 1,6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 활자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발굴 현장에 계셨던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문물연구원 양현모 조사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아침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 발굴된 유물 어떤 건가요?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 1600여 점과 네. 세종 때 제작된 걸로 판단되는 그 시계인 일성 정시 한 점, 그 다음에 세종 중종 때 제작된 걸로 보이는 그 자격루 시간이 되어서 되게 알려주는 그 동력은 아닌데 그런 걸 전달해주는 주전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연간에 만들어진 총통 총 8점 정도가 네. 확인되었습니다. 금속 활자 1,600여 점 하고 물시계 부품, 그러니까 세종 때 만들어진 그 물시계 네, 부품 그렇게. 하고 또 총통류, 총통류가 뭘 얘기하죠? 총통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주로 사용했던 군사 무기라서요. 군사 무기 쪽. 네. 아, 그걸 총칭해서 하는. 아니, 이제 그 여러 무기 중인데 이제 거기서 총칭을 하는데요. 아, 총칭해서 네. 이렇게 총통류 8점 이렇게 부르시는 거군요. 네. 이 유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제 발견됐나요? 가정은 저희가 이제 도시 환경정 저희가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도시 환경정비 사업으로 선정돼서요. 네. 이제 그 사업을 하기 개발 행위 하기 앞서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그 법령이 있어서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물이 확인된 곳은 그 대략적인 위치는 탁골공원 인사동 옆에 있는 탁골공원의 그 옆에에서 확인됐고 그 정확한 뭐 주소는 서울 인사동 79번지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탁골공원 옆쪽이군요. 네.
그 낙원상가 있는 네, 그 근처입니다. 그 근처 언저리. 네. 오, 그 근처군요. 그 그러면 이 유물들이 발견된 장소가 이게 이제 조선시대 물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유물들. 네, 네. 그렇게.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지금 그 유물들 발견된 장소가 대략 어떤 장소였어요? 뭐 집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뭐 상인들 많은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어떤 네. 곳이었나요? 그 이번 유구 확인된 인사동 공포형 구역이라서요. 네네.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당시 이제 시전이라고 하는 시전. 네. 아, 네. 시전이 있었던 그 곳에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이제 그 관공서들이 주변으로 좀 있어서 네네. 그런 이제 주요한 시설에 위치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뭐 일반 시전과 관련된 그런 상인들이 살았었던 곳으로 추정도 하고 양변 양반들도 살았던 곳으로 추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인들도 살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속 유물이 확인된 곳은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 파악된 곳은 3칸 규모의 건물지라서 여기서 별다른 저희 자주 쓰는 온도시설 이런 건 확인되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창고 같은 그런 곳에서 확인된 걸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네. 그러면 정확히는 아직 뭐 힘들겠지만 이 유물들이 그래도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시나요? 몇 년도쯤? 조선 전기에 주로 확인된, 네. 전기에 네.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네. 뭐 금속 가짜도 이제 조선 전기에 확인되고 네. 그다음에 좀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총통에 주기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1588년에 제작된 거라고 좀 표시가 돼 있고요. 1588년?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력 무자년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종에도 그 시기가 표현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16세기 전반으로 저희가 좀 제작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금속화자는 그보다 시기가 좀 더 이르다고 오늘 뭐 많은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기사 읽다 보니까 이제 발견된 금속화자가 네.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화자라고 하던데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 연도가 조금 보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제 이거 발굴을 하면서 네. 이런 금속 유물들이 확인된 건 처음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네.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거니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걸 보면 그 훈민정음 창제 시기인 15세기에 사용된 동국 정원에 있는 그런 이제 표기법이 있는 금속 활자가 확인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서재학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런 건 되게 이제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5세기면 1400 몇십 년 네, 뭐 이렇게 되는 그 거네요. 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이 발견했을 당시 막 이런 거 발견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이러시나요?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일지도 궁금한데. 최초로 이게 발견됐을 때는요. 이제 네. 총통의 윗부분에 좀 부러진 상태에서 몇 점들이 확인됐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독이 항아리라고 해서 윗부분이 좀 파손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상태에서 좀 기록 같은 건 사진 같은 촬영을 해서 기록은 해놨고 근데 주변에서 총통은 주로 좀 청진동이나 뭐 지금 서울시청 달 군기시터라고 하는 데서 심심찮게 좀 조사된 사례가 있어서 네. 청진동이나 서울시청 근처 네. 청진동 네. 일대에서 좀 조사된 사례들이 있어서 실은 대단한 이렇게 감정을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 좀 색다르게 보지 못했던 네. 금속 활자들이 또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일성 정시라고 했던 것도 보이고 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게 항상 중요한 건데 이번 네. 금속 활자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연구를 더 통해서 네. 이제 뭐 연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제 이런 활자랑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자 한자 다 비교를 하면서 네, 네. 그 이 활자가 여기서 정말 사용됐던 건 맞는지 뭐 여러 검증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고증을 하고 정말 그게 맞다면 그 구텐베르크가 제작했던 네. 그 시기보다는 좀 빠를 수 있어서 뭐 이제 조선시대 저희 금속활자가 뭐 종주국이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 이 대목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구텐베르크 인쇄술보다 네.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네, 이 부분을 네.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했었는데 네. 어쨌든 확인을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 세종시대 아까 이제 지금 금속 활자뿐만 아니라 과학 유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발견된 건 또 처음인가요?
뭐 그렇죠.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과학 유물 이제 기록으로만 남겨졌던 게 실제 발견된 건데 이번에 발견된 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총통유 8점, 동종 1점 이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총통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 무기라서요. 네. 이제 휴대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 기술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성 정시나 이제 주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의식의 부품이라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과학 기술을 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금속 활자는 이제 대략 15세기 네. 걸로 이제 추정되는 거고 말씀하신 총통 같은 경우는 16세기 유물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제조 네. 시기가 완전. 근데 어떻게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발견이 됐을까요? 골동품에서 모아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거를 지금 시대 이제 뭐 고려시대 때 청자 이런 네. 걸 갖고 계신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시기가 꼭 이렇게 맞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인위적으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소유하려고 좀 했던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긴 하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항아리 밑에도 이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돌들을 고아서 했던 걸로 판단해서는 인위적으로 이분이 좀 모아뒀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곳에서 발견된 걸로 추정하고요. 그렇군요. 그 네. 발견된 유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시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이제 만질 수는 없는 거지만 눈으로만 봐야 되는 네. 거겠지만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공개가 될까요? 일단은 연구 과정이 좀 네,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 말씀드린 보존 처리도 진행해야 되고 그렇죠. 연구도 해야 돼서 이게 정말 그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시민분들께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개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문화재청 등 네, 관련 기관과 충분한 뭐 협의를 거쳐서 네. 최대한 빨리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좀 판단도 되고요. 네. 당분간은 볼 수 없겠군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유물들은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떤 분들이 그럼 연구를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현재는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이관해서 어디요?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그쪽에 이관해서 좀 관리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께 이제 충분히 공개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도문물연구원의 양현모 조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